그게 외손자가 태어나는 거지. 첫 번째는 아기가 태어나면 젖이 바로 나온다. 3일 후에 나온다. 3일 후에는 그 뭐예요? 뭐를 넣어요? 태변을 넣지 않으면 안 돼. 태변을 넣지 않은 상태에서 물을 내요. 그러면 독소가 남아있어. 이게 이제 아토피의 1번 원인이야. 이제 두 번째, 양지머리 미역국하고 간장미역국. 양지머리 미역국을 먹었을 때 양지머리에 있는 기름기가 가지고 그것이 두 번째. 그러니까 소화 황달이 와. 아시겠어요? 이건 굉장히 쉽죠. 이것만 돈 받고 강의해야 되는 거죠. 양지머리 독소. 세 번째는 아기를 낳으면 최소한도 21일에서 50일 동안은 초유를 먹여야 돼요. 초유는 이런 비피더스균이라든가 유산균이 보통 나중에 먹이는 게 50배야. 이 50배 유산균이 그 애가 평생 장의 건강을 좌우하는 거예요. 근데 초유 안 먹이잖아요. 바로 우유 먹이잖아요. 설명의 순간이 아니면 절대 제왕절개 하면 왜 제왕절개를 하면 안 되냐면, 제왕절개 헌분할 수 없는데, 제왕절개를 안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이 산도를 통해서 나올 때, 애기가 쑥 나올 때, 그때 그 다이돌핀이라는 게 엔돌핀의 4,000배가 강한 거예요. 이게 쫙 나오면서 모든 그 몸의 균형을, 밸런스를 잡아주잖아요. 그리고 모든 미움과 통증을 싹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애기를 또 낳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애기 못 낳아. 항생제를 먹으니까 뭘 못해. 저절로 먹이니까. 이게 편한 것만 생각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또 뭐,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산후조리 기간 동안에 취해서 21일 정도는 뭘 하지 말아야 돼. 절대 얼음을 먹지 말아야 돼. 찬물을 먹지 말아야 돼. 찬물에 샤워를 하지 말아야 돼. 이때 얼음을 먹거나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바람이, 뼛속으로 바람이 든다. 평생 고생을 해. 이 산후풍이라고 해가지고. 이가 더 떠가지고 맨날 이가 시리고 말이 돼. 그리고 여섯 번째. 옛날엔 금줄을 쳤어. 아들 낳은 꽃을 달고, 뭐, 딸을 낳은 거, 금줄을 쳤는데. 지금 금줄을 쳤다는 얘기는 뭐냐면, 21일 동안 금줄 쳤으니까. 지금 산모는 최고 약한 산모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여기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우리가 엄마들이 애를 키울 때 요새 얼마나 철딱서리가 없냐면은, 임신을 했을 때는, 세상에 애는 집안 맞을 것 같이 난리를 쳐. 그래서 이제 애기 딱 낳고 나면은 지 몸을 관리한다고 우유 먹이는 사람도 있고 우유가 안 나와서 먹이는 경우도 있고 애가 지가 밥을 먹기 시작하면은 뭐 식생활 지도를 안 해. 지가 먹고 싶기 때문에 다 먹여. 할머니도 마찬가지야. 고기 아니면 안 먹는다면 김치 한쪽 안 먹이고 고기만 먹이면 먹이지. 배가 다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걸 갖다가 아토피를 갖다 누가 만들었어요? 가족이 만들어요. 엄마가 가족이 만들어요. 이런데 이게 여기 이거 여기에 저 아까 얘기한 마법의 특징 단어는 있겠어요? 없어요. 이거 애를 봐야 막 사는 걸 고쳐야 돼. 애도 애 사는 애 인생을 고쳐야 돼. 애 인생을 누가 고쳐야 돼? 부모가 고쳐야지. 부모가 고쳐야 되는데 이걸 자기네들이 잘못 저기 한다는 거 생각 안 하고 뒤따 뭐 약이 없나 뭐 유명한 사람 없나 내가 유명한 이유는 나는 병을 고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 나 의사 뭐 가르칠 거예요? 아니잖아. 우리는 이렇게 할 거니까 그 얘기를 하셔. 이렇게 나는 이렇게 배웠기 때문에 난 이렇게 할 겁니다. 그냥 의사도 말 못해. 그 의사가 얘기하는 그러니까 무조건 예 알았습니다 이거가 아니에요. 토 달 건 토 달아야 돼. 이거 불변의 진리입니다. 맞죠? 네. 이거 옛날에 우리 할머니 어머니들이 무식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배워야 돼. 지금 여러 가지 조건 얘기했잖아. 이렇게 해서 온거 간기능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먹는 거 있잖아. 먹는 거 뭐 그다음에 집안의 식생활을 먼저 고치는 거.
그리고 집안 환경이 있잖아. 지금 예를 들어 뭐 아파트면 아파트에 벽지 같은 게 잘못돼 있으면 그걸 뭐 좀 고친다든가 뭐 정말 한벽으로 해서 뭐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환경을 고쳐주고 그러면 되는데 그걸 안 생각 안 하고 자꾸 뭐 뭐가 좋으니 찾아다니니까 아니 아토피를 고치는 약이 있으면 그게 뭐 약이 없는 거 자꾸 찾.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그대로 마법의 탄원이 없는데 사람들은 마법의 탄원을 찾아서 다니는. 그러니까